점심이잖아요. 점심시간. 네. 네.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는 쇠고기 볶음밥. 쇠고기 볶음밥! 쇠고기 볶음밥을 할 건데요. 네? 소고기는 핏물을 좀 빼주고 나서. 네. 그리고 이 재료들만 써도 충분히 이것만 해도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가 있어요. 후추는 잘게. 자, 오늘 먹어보시죠. 해봅시다. 오, 오늘 밥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딱 점심이잖아요. 점심시간. 네.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는 쇠고기 볶음밥. 쇠고기 볶음밥. 쇠고기 볶음밥을 할 건데요. 네? 소고기는 핏물을 좀 빼주고 나서. 네. 그리고 이 재료들만 써도 충분히 이것만 해도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가 있어요. 후추는 잘게. 조금 더 작아도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작으면? 이거 작을 거면? 거의 볶아졌을 때 후추, 후추, 김, 기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소금에서 확 볶아버리면 부추향이 좀 살아나요. 오. 이야. 우! 그래서 거의 볶아졌을 때 후추, 후추, 김, 기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소금에서 확 볶아버리면. 네. 부추향이 이렇게 살아나요. 오우. 그리고 이야. 우! 자, 대상 깨놓고.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집에서 하는 볶음밥을 봐야 되나? 계란 하나 해주면 안 돼요. 아! 그래서 볶음밥 완성. 이야.